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장조샹의 두 후배가 장조린을 찾아왔었는데요. 그러자 천하의 영웅 호걸들을 이 친하게 좋아하던 장조린은 반갑게 맞이하는 거였답니다. 여봐라, 그 술상을 항상 거하게 차려올려 봐라. 오늘 여기 새로운 형제들과 낮술 한잔 해야 되겠다 라면서 싱글벙글 하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 두 분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짱조린이 묻자 그 둘은 이 난처해하면서 머리를 푹 수그리는 거였었는데,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어르신, 우리가 살던 고향에 탐관오리 한 명이 있는데요. 근데 이놈이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자기 배를 불리겠다고 이 백성들한테서 뭔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막 걷어들이고 맨날 못살게 구는 거였답니다. 지금이 대난장판이 세상이다 보니 이 위쪽에서도 이놈을 그냥 놔두고, 이놈은 아게 뭐 마을이 토황제처럼 지 마음대로 다 한단 말입니다. 이놈이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이 젊은 여자란 젊은 여자들을 이 싹 다 잡아가서 그 동네의 젊은 여자를 구경하기도 힘들 지경이라고 합니다. 하여 두고 보다 못한 저희 두 형제가 이 놈이 집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놈이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거든요. 하지만 도망을 칠 때 이 놈들 부하들한테 얼굴이 다 팔려서 지금 만천하에 저희 수배령으로 쫙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짱조리는 이 채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 와, 그거 오랜만에 듣던 중 제일 시원한 소리구만 그려. 자네들은 그야말로 이 시대 영웅 호걸들이군. 그래서요, 우리 마적대에 가입하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까? 짱조린이 묻자 그 둘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들이 여기 있으면 이 관아에서 맨날 시비를 걸러올 겁니다. 사실은 짱조린 어르신이 통이 크시고 이 천하의 영웅 호걸들을 그렇게도 잘 도와준다기에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혹시 도망칠 때 쓰일 차비와 이 쓸만한 권총 두 자루만 어떻게 빌려줄 수 없나 하고 이렇게 염치 없이 온 겁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그래요? 당연하죠. 그 백성들을 위해 총대를 메신 분들인데 내 기꺼이 도와드려야죠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제가 차고 다니던 쌍권총입니다.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 돈은 얼마나 필요하신지요? 에? 그 자신이 권총을 이렇게 통쾌하게 준다고? 그 시대에 자기 손에 맞는 권총은 이 생명과도 같은 건데 말입니다. 이 펑차 펑춘 두 형제는 이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백은 3천냥이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곁에 있던 짱조샹이 펄쩍 뛰는 거였답니다. 뭐 3천냥이 필요하다고? 아니 백은 3천냥이 뭐 동네집 똥개 이름이야? 야, 내는 이 300냥도 없다야. 짱조샹은 혀를 끌끌 차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알겠습니다. 여봐라, 그 백은 3천냥은 제일 깔끔한 걸로 골라오라. 짱조샹이 바깥으로 향하여 이 소리 지르자 짱조샹이 급급히 막아 나서는데요. 어르신, 우리 매달 군비만 하여도 이 수천냥씩 나갑니다. 우리는 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요 라고요. 하지만 그 짱조린이 똥꼬집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드디어 새하얀 백은들이 이 천냥이 한 상자씩 세 상자가 척척척 들어오는데요. 자, 펑청 펑춘 두 형제님, 백은 3천냥과 권총 두 자루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밖에서 힘드시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한테로 달려오세요. 우리 쩌우지하며의 대문은 항상 두 분을 위하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요. 알겠습니까? 그러자 펑처 펑치는 너무나도 감동하여서 푸둥 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우리 짱조린 어르신이 명성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친히 보게 되니 역시 어마어마하군요. 자, 절을 받으십시오 어르신. 그 두 명은 이 짱조린한테 절을 올리더니 유척 일어서면서 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어대는 거였었는데요. 짱조린 어르신, 사실 저희들은 이 뭐 돈이 필요해서 온 것도 아니고 권총이 필요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편지 때문에 온 겁니다. 펑차오 펑취는 이 편지 한 통을 받쳐 올리는 거였었는데요. 어라? 이어 짱조린이 그 편지를 받아보자 네, 이놈은 읽지를 못하는데요. 짱조린 이놈은 아직도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곁에 짱조샹이 그 편지를 읽더니 발떠덕 일어나는 거였었는데요. 왜 짱조샹아, 이게 대체 뭔 내용인데? 사실 이 편지는 펑텐청 부두 지역을 맡고 있었던 하이사즈가 위이한테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었는데요. 위이야, 너의 편지는 내 잘 받아봤다. 너가 나와 연합하여서 이 짱조린은 앞뒤에서 협공하자매. 그
아무 문제 없다. 너의 일이면 또 내 일인 게 아니겠니? 우리 자세한 거는 4월 15일에 광림산 차이선묘에서 만나서 의논하자 라고 쓰여 있었고 이 하이사드라는 도장까지 쿡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야? 위가 하이사드와 연합했다고? 그러자 짱조림과 짱조샹은 이 얼굴 색이 창백해지면서 모든 행동 대장들을 모아서 긴급 회의를 여는데요. 이 편지 내용을 다 듣는 행동 대장들도 깜짝 놀라는 거였답니다. 아니 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요? 그 행동 대장들은 다들 펑처와 펑춘을 보면서 어리둥절해 하는데요. 이 형 펑처가 입을 여는 거였답니다. 네, 사실 우리들은 이 하이사드 밑에 두 말단 부하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온 가족이 러시아 놈들한테 살해당했거든요. 특히 우리 친누나가 이 러시아 놈들 다섯 명한테 융간당할 때 그때 질렀던 그 비명 소리는 아직도 저희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지요. 하여 우리 두 형제는 이 러시아 놈들과 절대적인 원수를 지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러시아 놈들과 싸울 수 있나 하고 찾아보던 도중에 우리는 하이사드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하이사드는 그 당시에 이 러시아 놈들한테까지 강도질하면서 무서울 게 없이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형제는 이 하이사드한테 달려가서 그 러시아 놈들과 싸우는데 힘을 합치겠다고 얘기하였고요. 그렇게 하이사드 마적대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 뒤에는 러시아 놈들과 싸울 때는 저희는 항상 제일 앞에서 목숨 바쳐 싸웠었습니다. 하여 하이사드한테 인정을 많이 받았고 이 저희한테 중요한 일들을 시키더군요. 그 중에게 바로 이 위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랍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자 이 러시아 측에서 하이사드한테 큰 돈을 쥐어주면서 이 자기들을 위해 일해달라고 요청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하이사드 이놈은 헤헤거리면서 그 러시아 놈들 밑으로 달랑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 놈들이 메스꺼워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딱히 마땅한 조직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희 선배인 짱조샹이 이 짱조리 어르신을 모신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 편지를 전달해라는 하이사즈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들고 찾아온 겁니다요. 하지만 저희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들 짱조린 하던데 그 그릇이 어느 만큼 크냐 저희가 금방 시험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짱조리 어르신이 이 권총이나 돈이 아까워서 쩔쩔맸더라면 아마 저희는 이 편지를 안 꺼내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하하하하 펑처 펑춘 두 형제요. 만약 이 편지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 마적대는 또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쫓기고 다니는 신세가 되겠죠. 저희 모두의 목숨을 살려주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자 만약 이 짱조린을 쓰게 본다면 우리 의 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의 형제요? 저희 같은 말단 부하인 마적대들과 의 형제를 맺는다고요? 저희야 당연히 영광이죠. 그러자 짱조리는 이 앞에 술상을 옆으로 두르륵 하고 밀어붙이고 이 과일 몇 개를 그릇에 담고 또 의식에 들어가는데요. 짱조리는 이렇게 이 관건적인 시각이 되기만 하면 먼저 의 형제부터 맺고서 거사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는데 그 시대는 이러한 게 엄청 잘 먹혔다고 합니다. 아우야 이 편지 한 통이 그리 중요하야. 아니 어차피 싸우게 될 걸 이 위와 하이사즈를 일일이 잡아 쫓으면 될 게 아이가. 곁에 서 있던 탕아후는 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머리를 쓱쓱 긋는데요. 그러자 하하하 탕아후 형님 천금 만금을 줘도 이 편지 한 통과는 못 바꿉니다. 이 편지 한 통으로 위와 하이사즈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거든요. 아 그래? 하지만 탕아후와 다른 행동 대장들은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갸우뚱해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이사즈가 위를 만나자고 한 날은 4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열흘 앞당겨서 4월 5일에 만나는 걸로 약속 잡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그 위가 하이사즈를 만난다고 이 소량이 보디가드만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타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매복했다가 그냥 처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 와 그제야 다들 이해하고 박수를 짝짝 쳐대는데요. 하지만 예리한 짱조샹이 두 가지 문제점을 내놓는 거였답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이 편지를 위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이사즈의 글씨체 그대로 뺏겨 쓰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위처럼 여우 같은 놈은 아마 더 없을 겁니다. 그 여우 같은 놈을 이 끝까지 얼려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이사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하이사즈처럼 화장을 잘해서 그놈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하이사즈 같은 대체 인물이 나와서 마중하지 않는다면 이 그놈은 아마 집이 대문 안으로 한 발자국도 안 들어올 겁니다. 네, 이 짱조샹의 머리는 역시 좋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짱조샹이 제1 군사 역할을 하지만 이 짱조리는 나중에 또 어마어마한 두 명의 군사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또 나중에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 먼저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순리천이 먼저 척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사즈의 편지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는 큰 문제 아니다. 나의 스승인 뚜버위가 바로 엄청난 서예가거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친필 문서를 모두 다 그냥 똑같이 모방해서 쓸 수 있지. 그분한테 부탁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요. 그러자 짱조리는 이 펑처와 펑춘과 묻는데요. 야, 두아우야, 내가 아직 하이사즈의 얼굴을 못 봐서 그런데 그놈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야? 어? 혹시 여기에 그놈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얼굴이 있니? 그러자 펑처는 대뜸 대답을 하는데요. 네네, 형님, 정말로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느꼈었는데 정말로 비슷한 체형에 이 비슷한 얼굴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저분입니다. 네? 펑초가 손가락으로 짚은 사람은 바로 탕알후였다고 합니다. 하이사즈는 말 그대로 이 전에 무거운 짐을 배에 싣고 부리고 하던 힘든 일을 했었던 놈입니다. 그 뒤에 그러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 조직하여서 마적대를 일궈내고 한 개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죠. 이놈이 전에 그러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대가리를 서는 놈이니까 그 덩치 하나만은 엄청나답니다. 그리고 하이사즈의 대가리가 저 탕알후의 대가리보다 크면 더 컸지 이 작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얼굴 형태도 저렇게 넓죽하게 생겼고요. 아, 그래? 그러다 다들 난처해 하는데요. 위와 탕알후가 어떠한 사이입니까? 원래는 제일 끈끈한 은인 사이였다가 또 나중에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다는 원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위가 기억에 제일 남고 이 제일 잘 알아볼 사람은 바로 탕알후겠는데요. 그러한 나이근 사이인데 어떻게 하이사즈로 속일 수 있을까요? 야들아, 그 나의 형제 싱리팅을 불러와라. 혹시 이 싱리팅이 기억나시나요? 짱조린이 어렸을 때 이 맨날 함께 다니며 사고를 쳤었던 친구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싱리팅은 머리도 그닥 좋지 않고 싸움에도 소질이 없어서 그냥 짱조린이 마적대 장부나 관리하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놈이 누굽니까? 전에 노래와 악기를 잘 다루어서 이 수어창, 즉 공연을 했었던 놈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이놈은 화장도 아주 잘하는 놈이었었는데요. 이 여자들이 받는 붕 같은 걸로 이 펑초와 펑취 지시대로 그 탕알후의 얼굴에 대고 화장을 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콧대 쪽은 조금 더 세우고 이 볼 쪽은 거무스름한 걸로 칠해서 좀 홀쭉해 보이게 말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화장하여 다 완성하자 이 펑초와 펑취는 박수를 막 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였었는데요. 이 정도이면 이 딱 면전에서 보지 않고 멀리서 봐서는 절대로 못 알아봅니다 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 이어 남은 거는 이 하이사즈의 편지를 모방하는 건데요. 하이사즈의 편지를 이 뚜버웨이한테 가져가자. 이 짱조린 어르신이 일이라면 내 이 늙은 목숨을 내 걸고서라도 잘해야지 라고 하는데요. 이어 뚜버웨이는 이 몇날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연습하고 연습하여서 끝끝내 완성을 하는데요. 뚜버웨이가 새로 모방한 편지와 이 하이사즈의 편지를 대비해 보게 되면 그 글씨체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 15일이 아니라 4월 5일로 바뀐 것만 빼고요. 자, 펑청 펑취나,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이제 남은 거는 너가 이 짝퉁 편지를 갖고 가서 놈을 끌어오는 것뿐이다.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러자 펑처와 펑취는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걱정 붙들어 매소 큰형님. 매번 위한테 편지를 줄 때마다 저희가 해서 이놈이 저희를 100% 믿습니다요. 그러면 우리는 이 4월 5일 약속 장소에서 뵙시다 형님. 펑처와 펑취는 그렇게 위 쪽으로 찾아갔었는데요. 그러면 위는 과연 걸려들었을까요? 이는 한치 빈틈도 없었으니 덥석 물었다고 합니다. 이어 4월 5일 위인은 광림산 자이선묘로 척 떠나는데요. 위인놈은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이 걸어간 것도 아니고 들것에 척 앉아갔다고 합니다. 이 들것은 그냥 들것이 아니고 들것 가운데 의자까지 고정되어 있는 아주 편안하고 멋있게 앉아갈 수 있는 들것이거든요. 물론 그걸 앞뒤에서 드는 사람은 죽을 맛이겠지만요. 위인은 들것을 메는 사람만 6명을 데리고
내리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들게 했었다는데요. 그리고 들것이 앉아있는 위인은 마적대들이 가죽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 보통 지주 양반들이 옷으로 멋있게 차려입고 흥얼흥얼 거리는 거였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는 펑처와 펑춘이 양쪽에 척 서서는 이 주위를 슬슬 살피고 있었고 또 그 뒤에는 이 20명의 덩치들이 떡하니 지켜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위인을 지키기 위한 최측근이 보디가드들이었었는데요. 그러면 이놈이 왜 20명밖에 안 데리고 왔을까요? 왜냐면 이 광인산 자이섬묘라는 곳은 위인 나와바디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과 끈끈한 동맹자인 하이사즈를 만나러 왔는데 뭐 대부대를 끌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어 다 도착하자마자 위인은 들것에서 척 내리더니 담배부터 꼬아 물고는 깊게 들이빠는데요. 헤, 자이섬묘라 부의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뭐 사람들이 저렇게도 많이 온다니? 에? 아니 저것들이 다 자리세는 제대로 내면서 저렇게 장사한다니? 위인은 그 북적북적한 사람들을 보자 또 제멋에 시샘이 나서 한마디 던진 거였었는데요. 펑차펑취나 너네 대가리는 어딨니? 어? 이 어르신이 왔는데 여기까지는 마중 와야 하는 게 도리 아니니? 그러다 펑차는 네, 위 어르신 우리 하이사스 어르신은 이미 그 절 안에서 제일 큰 룸을 세 개를 빌려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요. 그러자 위인은 많이 못마땅했지만 좀 참는다는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그러자 이제 자이섬묘까지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이 펑처와 펑춘이 마음은 더더욱 쫄깃쫄깃해지는 거였답니다. 매복은 잘해놨는지 혹시라도 위인놈이 눈치를 채지는 않겠는지 하고 말입니다. 이 자이섬묘 주위까지 점점 가까워지자 이 주변에는 젊은 남자들이 물건을 팔고 흥정을 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네, 이는 모두 다 이 짱조 올린 마적대들이 평민 복장을 하고 여기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펑처와 펑춘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위인은 다행히도 눈치 못 채고 그냥 스쳐 지났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가여서 덜렁덜렁 거리면서 자이섬묘로 걸어가는데요. 이거 거의 다 왔는데 어라? 이 자이섬묘 안에서 왜 황금색 옷을 차려입은 뚱땡이가 지금 막 반갑다고 손을 막 젓고 있는 거였었는데요. 뭐가 저리도 반갑다고 손을 막 흔들어대는 거라니. 아주 이 형님은 생각만 했구나. 에? 사실 이 짝퉁 하이사즈는 대문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마당 안에 집문 앞에 떡 서 있는 거였었는데요. 왜냐면 대문 앞에까지 나아가서 마중하게 되면 짝퉁 하이사즈란 게 금방 들통나게 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절간이 담장은 매우 낮아서 집에서 손을 흔들어도 밖에서 다 훤히 보였다고 합니다. 위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대문을 벌컥 하고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이고 하이사즈 형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에? 저 멀리서 봐도 이 하이사즈 형님이 풍채가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위인은 두 팔을 쩍 벌리고 이 짝퉁 하이사즈와 한번 끌어안으려고 걸어갔고 그 뒤를 따르던 20명의 마적대들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대문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이때 뒤에 하이사즈 부하들이 대문을 쾅당 하고 닫는 거였었는데요. 뭐지? 그러다 위인은 대뜸 뭔가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 하지만 요 바로 앞에 하이사즈가 있는 이상 뭐가 두렵겠습니까? 뭔 문을 저렇게 세게 단 하이사즈 형님 어떻게 이어 가까이 다가간 위인은 그제 하이사즈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어라? 너 누구야? 너 하이사즈 아니잖아. 그러자 하하하하 탕아후는 아주 귀가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얼굴에 분칠을 했던 걸 쓱쓱 닦아대는데요. 니 이제 은인 얼굴도 뭐 알아보니? 어? 이 죽을 때가 오긴 왔나 보구나. 그제야 위와 그 부하들이 이 총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다 늦었었는데요. 주위에 매복했던 짱조린이 마적대들이 와다닥 달려들더니 그놈들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거였답니다. 위 뒤에서 짱조린이 척 나서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위야 위 니놈도 이 난세에서 꽤나 난 놈이다. 근데 니는 이 제일 기초적인 인간 됨됨이부터 틀려먹었어. 그러자 위는 이 난쟁이 조그만 짱 대가리야. 싸네 대장부가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붙어 싸워야지. 이게 뭐니 이게? 어? 너 이러고도 부끄럽지도 않니? 니 싸네 대장부이면 지금 나를 풀어줘라. 내 나이 마적대를 이끌고 올게. 우리 정정당당하게 한판 붙자. 그래서 니가 이기면 내 너 형님이라고 부를게.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하하하하 뭐 내 동생을 하겠다고 됐구만. 그래 탕아후 형님이 너 같은 몹쓸 아우를 뒀다가 이 얻어 터진 게 기억이 안 나니. 자 탕아후 형님 놈을 알아서 형님이 처리하세요. 하지만 놈이 얼굴은 때리지 말고요. 그 놈이 면상은 아직 쓸모가 있답니다. 예? 알았다.
이어탕하고는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마땅한 무기를 찾더니 간첩이 돼지잡이 칼을 빌려서 꽉 잡는데 그러자 위인은 이 마지막 온몸이 힘을 다하여서 짱조리는 개고 소고 말이고 하면서 욕지거리를 해댔다고 합니다. 유탕아후는 한때 아우였었던 위이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위아우야, 너는 능력에서는 이 난시에서 그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난놈이었었다. 하지만 너는 제일 중요한 이 민심을 잃었지. 아니 어떻게 하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일본놈들한테 갖다 바쳐서 칼바지가 되게 할 수 있다니. 에? 다음 생에는 그렇게 살지 말래. 이 형이 너를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내 시원하게 한 방에 보내주마. 이거는 이 형이 너한테 해주는 마지막 배려다 이놈아. 이어 탕아후가 돼지잡이 칼을 한번 휙 하고 날리자 위 대가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였답니다. 네, 이렇게 청나라 시기 전 연영성을 주름 잡았었던 위인은 끝장을 보게 되는데요. 위인은 어렸을 적 거지 무리에서 태어나서 이 한계 마적대를 읽어내고 또한 한때는 이 최강 신흥 세력으로 짱조린과 이름을 동등하게 날렸었는데요. 이어 그 뒤에 5천명이 마적대를 거느리 이 마적대의 최강자 펑링거를 꺾어서 전 연영성 마적대의 강바지로까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시기 짱조린은 처지가 완전히 달랐었는데요. 금방 신민후 군사총통이 왕펑팅한테 거의 죽다 살아나서 이 조직이 거의 초토화된 상태였었는데요. 그때 위 세력과 이 짱조린이 세력은 하늘과 땅 차이였었고 뭐 비교도 못할 정도였었는데요. 그러자 위는 눈에 뵈는 게 없이 더더욱 거들먹거렸으며 이 끝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펑링거 마적대의 포로들을 이 일본놈들한테 바쳐서 그 일본놈들이 칼을 쓰는 연습을 하는 칼바지로 만든 거였답니다. 이 일로 하여 위인은 전 연영성이 백성들이 공분을 사게 되었으며 민심은 이제 그를 떠나게 되었었는데요. 만약에 위가 그때 펑링거 마적대 포로를 이 일본놈들한테 바치는 그 바보 같은 짓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 뒤에는 짱조린과의 운명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적어도 이렇게까지 쉽게 깨지진 않겠죠. 진제이시엔 진왕이라고 마적대를 잡으려면 먼저 그 대가리부터 잡아야겠죠. 그러면 대가리는 이제 나가 떨어졌는데 그이 나와버린 중안푸는 이제 또 어떻게 먹어버리죠?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